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의 예방접종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사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화이자사 모더나사의 메신저 RNA 방식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사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최고의 히트 상품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거 좀 역설적인데요.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사는 대한민국에 한 푼의 돈도 광고비로 지출하지 않았지만 모든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브랜드 인지도는 아마 2021년 상반기 최고라고 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방접종이 만들어지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주로 진행됐던 연령층은 고위험군인 노년층이 많았고 젊은 층인 경우에는 그 임상시험에 참여한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던 백신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피떡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해파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떡, 혈전증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해서 주사제로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를 놓게 되면 마치 혈소판은 기능을 안 해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없어져야 되는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인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 벡터 방식,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사 예방접종 후에 젊은 층에서 이러한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혈전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인정받은 사망 사례가 두 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인데요. 이런 일은 왜 발생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 아데노바이러스 26번 또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5번 등을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을 할때그 벡터가 우리 몸의 면역체를 작용해서 혈소판의 숫자가 줄고 오히려 혈소판이 줄면 혈전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개정에 따라서 만 30세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다시 권고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만 50세 이상에서 위험도를 따져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이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 빠르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사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혈전의 위험성이 없고 예방접종 후에 혈전의 증상인 갑작스러운 두통, 복통, 다리의 통증, 부종,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에서는 젊은 층에서 심낙염이나 심근경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근염이란 그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심낭염은 심장 근육을 싸고 있는 주머니, 낭, 즉 심장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메신저 RNA 예방접종, 특히 1차보다는 2차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젊은 층, 만 40세 미만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방접종 후에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이후에 4일에서 28일 사이에 숨쉬기가 어렵다.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뛰고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의심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화이자사 또는 모더나사의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심근염 또는 심낭염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다.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에서 모더나사 또는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이후에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가슴에 무거운 증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일찍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예방접종 이후에 가슴에 설명이 안 되는 통증,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수 있겠죠. 내가 아파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먹어서 혹시 나의 심낭염이나 심근염 증상이 사라져서 빠르게 진단을 못 받아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피로감하고는 전혀 다른 심근염과 심낭염은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드셔도 증상이 쉽게 완화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본인이 확연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RNA 계열의 모더나나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후에 설명되지 않은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연락한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접종기관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방접종이나 또는 투약 또는 알러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쇼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런 아주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오면 기도가 부어서 막히거나 또는 전신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심장박동과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 또는 효소 등에 영향을 줘서 심장이 멈추는 급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실제로 땅콩잼을 먹고 쇼크가 왔다 또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벌에 쏘인 다음에 쇼크가 와서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모두 다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즉, 아나필락시스는 코로나19의 특정사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예상하지 못했던 면역 알레르기 반응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사의 모든 예방접종은 아나필락시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 예방접종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는 의료기관에 최소 15분에서 30분 동안 앉아있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의료기관 근처에 있으며 예방접종하고 하루 정도는 꼭 동반자와 함께 지켜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메신저 RNA 예방접종을 받으셨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 4일에서 28일까지 심근염이나 심낙염 등의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등 있는지 지켜보시고 증상 있으시면 바로 119에 전화한 후에 바로 의료기관에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사의 예방접종을 받은 이유라고 하면은 예방접종을 받고 2주간은 혈전이 발생을 할수 있는, 혈전이 뇌정맥동에 발생하면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폐나 심장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이나 또는 가슴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대장이나 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체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다리, 하지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부종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두통, 피부염, 근육통,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2, 3일 안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 3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2, 3일이 지난 이후에도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는 꼭 응급실 또는 예방접종 기관에 방문하셔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혈전이나 심근염, 심낙염,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는지 미리미리 발견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해보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별에 맞는 예방접종을 충분히 상담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